한 명씩 진짜 다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도화. 나 진짜 도화는 또 내 동생 아닙니까? 도화야, 방송을 과장으로 해야지. 뭘? 네 식대로 방송 보려면 나가라. 뭐라고 오빠야? 그 도화야 기분 안 좋아? 아니 어떤 자꾸 나한테 과장한다고 이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과장한다고 라고? 그건 뭐 방송할 때 MSG를 좀 붙일 수 있지. 누가 내 동생한테 XX 너. 그러니까 방송이 원래 MSG 붙이고 말하는 건데 나한테 완전 뭐 그래! 과장하네 이러면서? 제 소중이 3미터입니다! 그래 무슨 일인데? 그래 도화야 다름이 아니라 아 그래? 아 그 이제 이해했다. 이제 이해했어? 3미터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아니 역시 과장이 들어가니 웃기네. 방송이 재밌네. 그래! 오빠 임마 그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돈 없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판 거 알지? 근데 요즘 오빠가 막 건물 짓고 이런다고 현금 여유가 없어. 솔직히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고?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어디 가서 제일 친한 동생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. 뭐야 여보세요?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방송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진지하게 네가 얼마까지 혹시 빌려줄 수 있냐고? 아 진짜 진지하게 나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. 근데 장난 같은데? 아니라고 끊었어. 장난이면 5억 빌려준다 그러던가 개그챙겨나. 뭐야 그러니까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빌려주기 싫다고 얘기를 해줘. 화가 났네 갑자기 또.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 얘기하면 돼 그냥. 그래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? 나 1,000,000원. 1,000,000원?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? 언제까지? 일주일. 아야 일주일에 내가 1,000,000원 어떻게 갚냐. 나 뒤에 돈도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된단 말이야. 13,000원. 13,000원? 그 언제까지 갚아야 돼? 13,000원 갚고 내가 쨔쨔하게 그럴 사람 아니니까 일주일 줄게. 그래? 그러면 2주일. 아니 도화야 이거는 2주일이면 빌려주는 것만도 못하잖아.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빨리 안 갚으면 1,000,000원은 솔직히 안 되지. 아 그래? 원래 대부분 야 진짜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갚을게 막 이렇게 하면 진짜 1,000,000원 빌려줄 수 있다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 버는 사람이니까 내가 빌려줄 거 아니야. 그러면 2주일로 하면 돼? 2주일로 하면 돼? 야 근데 진짜 나 방송 끝나고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된다. 아니 근데 그거 오빠 진짜 이거 찍어내가지고 나중에 진짜 빌려달라 하게? 아니 나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얘기했잖아. 컨텐츠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. 진짜 나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고. 일단 얼마인지 볼게 잠깐만. 아니 이 새끼 또 컨텐츠인 줄 알고 빌려달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새끼 1,000,000원이라 그래. 아니 오빠 계좌 보내라 지금 붙여줄게. 지금 붙여준다고? 오케이 알겠어 찍을게. 아니 계좌 보낼게. 진짜 진지하게 하라고. 개그친년아. 아니 보내. 알겠어. 주지마 그 돈으로 팔고 치래.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